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석 교수님 제자이자 이번에 WCM 통역을 맡은 최윤아라고 합니다. Through with great ease, and it was. So before you eat them, I'm gonna let you know which one was. WCM이란 월드 초콜릿 마스터즈로서 이제 대회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전에서 뭐 제일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여섯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3일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날은 쉐어와 와우, 두 번째 날은 테이스트와 봉봉, 세 번째 날은 트랜스폼과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쉐어와 와우라는 과제를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6시간짜리 라이브 대회였는데요. 파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새로운 포맷의 형태의 디저트를 만들었어야 하는 쉐어라는 과제를 했었고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 되는 건축물에 본인이 디자인한 초콜릿들을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붙여가지고 만드는 초대형 공예 과제였었습니다. 이제 쉐어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특별히 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제 모나리자로 본인들이 쉐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형식의 새로운 디저트였는데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초콜릿 누드를 얹어가지고 만드신 새로운 포맷의 누드를 보이셨고, 와우라고 하는 디자인 과제로서 이제 3m 정도 되는 초대형 건축물에 본인이 디자인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만든 초콜릿 작품들을 넣어서 그 작품을 완성하는 과제였습니다. 와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달간 한국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공예품들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샤르드골의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박스가 옆으로 눕혀져 있는 걸 보고 저희는 약간 뭔가 이상한데? 하고 숙소로 가서 박스를 열어보고 뽁뽁이로 사져 있는 초콜릿을 잡은 순간 그 가루가 되어 나오는 초콜릿을 보고 아 망했구나 를 외치면서 이틀, 3일간 정말 윤문치프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공예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총 101점으로 18개국 중에 13위를 하셨고요. 사실 13위라는 성적이 그리 높지 않은 성적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저 그다음에 팀원들 다 굉장히 좀 실망하고 풀 죽은 모습으로 첫째 날 밤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테이스트와 봉봉이라는 섹션으로 나눠져서 과제가 나왔었는데,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냉동 퓨레나 냉동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그 생과일을 이용해서 퓨레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테이스트 인피니티 시드라는 컨셉에 맞는 디저트를 선보이셨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만든 디저트를 심사위원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아 너네 거 진짜 맛있더라, 너네 거 내가 1위 줬어 막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봉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술 부분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플러스 점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기술이라는 이제 품목도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안마기,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마사지건을 이용을 해서 봉봉을 만드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점수도 많이 따고 해서 쇼맨들, 이제 카메라맨들이라든지 아니면 MC들이 교수님께서 뭘 꺼낼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얘 이제 뭐 하는 거야? 팀 뭐 해?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에 서름을 조금 뒤로 하고 두 번째 날부터는 조금 이제 대회가 좀 흥미진진하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튿날 아침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유나야 화장 빡세게 하고 너 머리 두건 써 이러시면서 한번 이약 몰고 해보자고 저보고 이제 화장을 빡세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영상에서도 이제 두건을 쓴 제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일차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폼과 이제 디자인이라는 소형 디자인 공예 부분을 선보였었는데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컨셉을 잡고 세 가지의 제품을 보여줘야만 하는 과제였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바라는 컨셉을 가지고 건강을 위한 사람들 또는 쾌락주의를 즐기는 사람들, 탐험가들을 위한 제품들을 세 가지 제품을 선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공예 같은 경우에는 뼈대를 모두 똑같은 선수들에게 똑같은 뼈대를 제공을 하되 그 뼈대 제외 5kg 이내라는 무게 제한이 있었고요. 그거 외뿐만이 아니고 그 소형 공예를 가지고 70m 정도를 움직여야 하는 그 마지막 과제가 있었습니다.
3일 차 때 같은 경우에는 점수 발표가 있었는데 교수님은 총 377점으로 아시아 1위, 세계 6위라는 정말 역대급의 점수를 만들어내셨는데요. 뭐 세계 6위라고 하니까 되게 시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역사상으로 일본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수님께서 한중일에서 1위를 하시면서 저희가 아시아계에서 1위, 그다음 세계 6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학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으니 거의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뭘 하는지 모르고 들어왔어서 그냥 하라니까, 시키니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아 이게 얼마나 큰 대회고 얼마나 중요하고 뭐 얼마나 심혈을 쏟아부어야지 이 대회가 완성이 되는지를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작업을 더 많이 하셔야 우리가 가서 안 힘들다, 우리가 가서 좋은 성적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게 이미 그냥 머릿속 깊이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처음엔 똑같이 WCM이 뭔데 자꾸, 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짜 온 학교에 다 걸렸는데 WCM이 뭔데? 이러고 시작을 했다가 과제를 받고 그 과제가 뭔지 설명을 듣고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수님이랑 일심동체가 된 것처럼 정말 제 대회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저는 제 팀원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바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